지금부터 2018년도 바르게 살기 법질서 결의 및 보령회원 전진대의 호문을 여는 입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천면 의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천문면 의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천 5동 의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협의 회장님께서는 길을 좌우로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선진화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선다. 존경하는 바르게살기 회원 여러분, 1989년 창립 이래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발전과 함께한 하여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국가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을 받을 분들에게 축하드리며 우리 보령시 바르게살기 운동 발전에 선봉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르게살기란 질서와 봉사, 화합 속에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행복한 충남과 행복한 보령을 여러분, 우리 보령이 요즘 변화와 도약을 하고 있는데 건강한 도시를 누가 만들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만들고 가고 계시죠?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활동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함께해서 정말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도시! 행복한 노력!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회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 보령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의를 가지는 날인데 좀 뵙고 인사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만이 이 성공하는 이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평소 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우리 회원님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우리 보령시장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조금 느릴지언정 우리 보령은 모든 시민들이 화합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하는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보령시 회원 일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 안에 국민 통합 시대의 근간이 되는 범시민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과 공제를 바탕으로 미소, 친절, 청결 운동 실천 봉사자로 나설 것이며 2018년 10월 31일 바르게 살기 운동 보령시 협의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쁘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 야, 공포야.